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임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횡령은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배임과 횡령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배임과 횡령 모두 회사의 돈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표이사 명의의 상표권의 로열티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 명의의 상표권을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가맹본부에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관계자가 운영 중인 회사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나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횡령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이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잔여금을 개인적으로 챙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 회사 자금으로 회사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하게 로열티를 받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표면적으로는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횡령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과 횡령은 세무조사와 브랜드 이미지 저하라는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배임과 횡령과 관련된 행위들이 주로 상표권이나 부당급여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인의 비용을 과다 계상한 행위였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 세무조사의 경우 추징세액이 많이 부담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배임과 횡령은 브랜드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범죄 행위이므로 가맹본부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며, 이로 인해서 가맹점 전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어떤 케이스가 배임이고 어떤 케이스가 횡령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